광주 전남 지역 주요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을 웃돌면서 올봄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지역 본부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 전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70%로 평년 대비 103.2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농어촌공사는 저수율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만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남 지역 누적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밑돌아 봄 가뭄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4대호 통수 일정을 평년보다 1, 2주 앞당가기로 했습니다.